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 소방지부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특히 소방관의 85%가 7급 이하 말단 공무원이라며 일반직 공무원의 60%가 6급과 7급인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올해 9조 9급 활동비가 인상됐지만 119 상황실 등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은 받지 못한다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